가을빛 속에 영희 씨의 집을 찾은 특별한 손님이 있습니다. 바로 한기범 씨인데요. 어, 영희야. 아, 어서 와. 다리 좀 좁지? 난 일할 줄 못해. 다리 힘을 못 써서 얼마 전 병원 입원도 했고 해서 같은 동기예요. 아. 대표 선수 있을 때 한 두 달도 바꿔야 된대요. 그때 고등학교 때 연습 태영으로 연습생이 나서 영희를 수비를 한 적이 있어요. 아 그래요? 네. 그래서 아우 그때는 덩치가 좋고 날 이렇게 말랐고 맞기 힘들었죠. 어 그래도 저기 농구공이 있네? 어 있어. 어. 잠깐만요. 뭐. 아우 먼지가 이렇게 쌓여 있어. 이렇게 먼지가 쌓여. 지난 몇 달간 쳐다볼 생각도 못했던 농구공. 나도 지금 뭐 한 데서 안 잡히네. 어저께도 이렇게. 그래서 예전 같지 않지. 아, 나는 선방이 이게 튀어나왔어. 이게 다 거인병 때문에 이거라고 해. 선방이 다 이게 튀어나왔다. 아, 튀어나왔구나. 네. 아, 다 펴라 이거. 다 펴 선방이. 살이 이렇게 다 펴. 모처럼 원핸드 슛 자세를 잡아보는데요. 이젠 공을 잡는 것도 마음처럼 쉽지가 않습니다. 그런데 그때 영희 씨에게 보여주고 싶은 게 있다는 한기범 씨. 어머, 웬일이야. 어머. 어머. 영희 씨를 위한 낙엽 선물인데요. 어머, 세상에 뛸 수가 있을까. 어? 아우 세상에 너무 너무 멋있다. 어머. 그래도 이거 약속하지만 고맙다. 네가 나는 몇 조금 이제 보탰으면 좋겠어. 아니 고맙다. 그런 감정이 없잖아 있어가지고 안타깝고 남들보다 덜한 거죠. 예수님 어지않은 나이지만 마치 20대로 돌아간 듯 티 없이 웃는 두 사람. 영희 씨는 또 이렇게 살아갈 힘과 용기를 얻습니다.